합니다. 네. 아직 2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차차 나오려면은 아직 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게임 해야 됩니다. 네. 힘내세요. 자, 아, 호나무의 전문가 또 잡고 갑니다, 이거. 알도르도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카드들이 예, 뭐 파메리안자나 이런 카드들이 좀 더 욕심은 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냥 욕심 안 내고 알도르랑 지는 것까지 다 갖고 가네. 금치. 아, 혼합물 금치까지. 아, 이거. 아, 일단 필리. 일단은 근데 이거는 토골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토골 그냥 빨리 내려요. 토골 정리하고 다음 턴에 풀어 나가면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정 사격 해야죠. 단검으로. 네. 그럼 동전 갑판원을 가겠다. 자, 이 판단. 글쎄요. 이거 그냥 1절이 잡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그냥 예. 앙앙이 선수가 호남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먼저 이거는 아 글쎄요. 저 토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펜서 교환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호남물 전문가가 지금 1대2 교환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안 좋아요. 그리고 호남물 전문가가 지금 1데미지 맞은 것도 상쇄시켜주고요, 지금. 아... 아, 이 호남물을 정말 잘 잡네요. 네. 1턴에. 그렇죠. 예전부터 미드기사가 뭐 간점 잡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셌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네. 방금은 토골 안 낸 판단이 너무 아쉽네요. 혼합물이 지금 1대 교환하면은 이거 딜로스 많이 생깁니다. 정말 많이 생겨요. 이거 1, 2를 잡, 예, 1, 2를 잡고 이거 네. 최대한 이득 보면 돼요. 단검으로 혼합물 잡고 이거 신성화도 있고 그렇죠. 이따가 이거 충분히 그래도 볼만한데요. 일단 뭐 영롱 두고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금 신성화 잡았어요. 굳이 여기서 뭐 알도를 낼 필요가 아, 이거는 예. 없죠. 흑드라군 네. 그러니까 하얀 투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도르는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아껴야 되겠고요. 그러면 토템 골렘과 아니요 토템 골렘 내면은 다음 턴에 못 나가요. 아... 네, 그래서 토템 골렘 못 무조건 나요. 내겠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애초에 좀 냈어야 되지 않나. 1턴에 그냥 동전 토골을 네, 계속 이게 좀 나갈 타이밍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상황도. 그냥 이거 예. 갑판원까지 내고 일단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물리를 가라앉힌다. 이거는 그냥 글쎄요. 최대한 대체 수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신성화를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성화 여기서 네. 사용하고요. 실제로 신성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기다렸던 한스타. 네. 아 이거 신성화 빠졌으니까 알도르는 없겠지?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아 뭐 힐도 있고 무기도 있고 광역기도 있고 네. 회복도 있고 다 있어요. 와 이거 올킬 대장까지도 올킬하는 분위기인데요 매직 터틀 선수. 야 마법 같아요 지금 너무 이뻐요. 아 매직 터틀 선수가 이쁜가요? 아니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네,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한. 네 이게 정말 딱딱딱딱 네. 맞춰서 카드가 정확히 나왔고. 네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갑판원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딜 누적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아 이거 계속 돌려야 돼요. 금나의 치유술이 성패임이 있는데 네, 뭐 지는 거면 이거 또 끊기고요. 아 이거 토골이 2턴에 냈으면 깡패였는데 5턴에 내니까 아무것도 뭐 그냥, 아니죠. 그냥 지는 거면 그냥 끊기는 그냥 약한 한수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상황이. 피치발토 무기도 지금 두 개 겹치고 이렇게 되면 아 이건 게임이 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게임 거의 끝났어요. 네, 이거는 성기사가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승패가 너무 좋아요.
무거운 거 나오면 평등신선 쓰고 본체 다 달리면은 버스트 딜 내면은 금치 쓰고 그렇죠. 다 막아요 지금 철벽 수비 거미손 네 에어트랙스에서는 이렇게 막 단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각은?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앞만 봐도 아 호남물 또 나왔어요 아 너무 커요 안 돼요 저 차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 안 돼요 앙앙이 선수 힘내세요 정말 영혼 없거든요 지금 아니, 예. 아 저는 택시 타기 싫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유 있거든요 이거 그냥 하수인 전개만 해도 돼요 지금은 그렇죠 굳이 뭐 네. 무기도 안 쓰고 네. 금치도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전투대장과 혼합물 전문가 그쵸. 그리고 영웅 능력 그쵸. 사실 저 영웅 능력 한 번씩 누르는 저 신명도 좀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필드 싸움이 아예 안 돼요 기술사가 좀 해야겠어. 그러면은 버스트 딜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버스트 딜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 금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안전하게 하는데요 이거는 와 그냥 지금 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뭐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미치반데 네, 더 이상 아니, 우리 너무 일찍 쓴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다음 턴에 뭐 두메모 대무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판단 근데 미치반게 네, 이게 딜이 안 나와요 네. 안전하게 해도 될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지금은 신성화 쓰고 그냥 무기로 찍고 네. 애도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애도만 보고 그냥 전투대장만 내도 지금은 뭐. 근데 지금은 신성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상대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거할 그렇죠. 수 있는 카드 딱히 뭐 그렇죠. 많지도 않고. 네. 딱 이 정도. 잡고, 말씀하신 대로 애도. 두 장 들어가고요. 그걸 한 장, 전투대장. 전까지. 다음 턴에는 전투대장 두 마리. 사실 저 전투대장 두 마리도 잡기가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리로이 아 리로이 내고 해야죠 아 무조건 내고 했어야죠 지금 신성화 다 빠졌거든요 이거는 실수예요 무조건 실수입니다 네 이건 무조건 네, 리로이 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금은 아 이거 포기하 아 이거는 약간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본인도 아 아차 싶었다 원래부터 힘들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좀 멘탈이 좀 깨진 많이, 것 같아요 네, 금이 가지 않았나 지금 아무래도 워낙에 상대가 또 잘 풀리기도 했고 네.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다 막히다 보니까 좀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세트 스코어가 9-5로 마무리가 아... 되었고요 무가울 기사로 지금 5연승 달성하면서 네. 와 이 메타에서 무가울 기사로 와 이거 진짜 다 씹어먹었어요 혁명인데요 네, 혁명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신선하네요 확실히 자 이러면 4강 대진표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대진표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대진표를 좀 더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홈비 아이들과 팀 어그레시브 8강 3경기였는데 홈비 아이들이 또 역시나 힘겹게 이기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킹찬스 화이팅 팀과 레전더리 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네. 그 무거울 캐리 그렇죠? 레지터틀 선수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다음에 상대하시는 선수들이 이 경기를 본다면은 무가울 대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 경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8강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대진표가 나온 만큼 그리고 역시나 초청전인 만큼 경기 네. 실력이 굉장히 또 좋았고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모습 보여줬네요. 네, 특히나 맞습니다. 오늘 4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덱을 다 앞쪽으로 몰고 마지막에 어그로 덱을 쓴다는 그 전략이 네. 희한하게 그 두 팀 다 마주쳤기 때문에 이런 또 경기 결과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좀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빨리 끝나지 않았나. 좀 더 예, 풀세트 가서 최대한 재밌는 경기를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뭐 다 좋았어요 경기도 예, 재밌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맨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해적전사와 해적전사 뭐 미러매치라든지 뭐 그렇죠. 용템포라든지 뭐 어그로슬사라든지 이런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이제 한 턴 한 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것도 그렇게 될 거란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무가울 기사가 다 때려 눕혔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이게 네.
2시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현재 시각이 1시 네. 50분이 됐는데 6시에 시작했으니까 뭐 그렇죠. 거의 장장 7시간 정도? 7시간밖에 안 됐나요? 예. 아이고, 일한 것 같지 않은데. 7시간이 8시간이군요. 그러니까요. 8시간밖에 안 했으면 이거 아이고 좀 애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일을 너무 안 해서 역시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약간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네. 자,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나 이제 4강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비 아이들과 킹선수 화이팅팀이 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역시나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김우기은, 게임돈 말씀의 에어트랙스 오상현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